아무 맛이 없는데? 그러니까 저한테 음식으로 안 보여요. 대박. 이제 저한테 음식을 보여요? 당연하죠. 이쁘지 않나요, 여러분? 안녕하세요. 저희는 맨리라고 합니다. 투페니스탄에서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베트남에서 온 안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가나에서 온 이삭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몽골에서 온 이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나이 혹시 폐가 있나요? 폐는 없고요. 러시아랑 붙어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가끔 들어오는 게 있긴 한데. 네. 우리는 없죠. 왜냐면 우리는 70% 거의 사막이라서. 회를 뭐 많이 먹지 않는데 그냥 뭐 배고프면은 그냥 먹으면 돼요. 점수 그냥. 강이 있으면 회를 그냥 이렇게 잡고 올 수도 있어요. 그냥 뭐 시골에서 이런 뭐 경험 엄청 많나요? 근데 해보셨어요? 뭐... 아니요. 거기 많이 먹죠. 양. 북쪽? 사는 사람들이 생선 그냥 자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고 있는데 젓가락 사용해서 이렇게 잡고 바로 먹는 거예요. 해봤어요? 몽골은 소고기 제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양고기, 말고기, 염소고기, 낙타고기는 어쩌다 가끔. 고기 먹어요? 회 얼마예요? 한국 돈으로는 거의 뭐 5만 원 있으면은 비싼데요? 비싸요? 진짜요? 회가 한국에서는 돼지고기보다 더 비싸잖아요. 근데 가나에서 5만 원이면 그럼 소고기는 도대체 얼마예요? 소고기 안 돼요. 엄청 비싸요. 많이 없어가지고 특히 돼지고기는 제일 비싸요. 돼지고기 제일 비싸요. 왜냐면 돼지는 아예 없어요. 여기다가 넣어? 응, 여기. 몰랐어. 적당히 해라. 오늘 사실 회를 먹는다고 해서 미니 인덕션 같은 거 있으면 와서 구워 먹어야 돼. 어때요? 30분이죠.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. 이게요?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? 피부 있어가지고. 몽골에는 회, 육회, 뭐 회, 날계란 이런 것 자체를 아예 안 먹어가지고 아예 그 문화 자체가 없어서. 신기하다. 대박. 그러니까 저한테 음식으로 안 보여요. 대박. 이제 저한테 음식으로 보여요? 당연하죠. 이쁘지 않나요, 여러분? 이뻐요. 예뻐요? 아까 예쁘다고 해서 저한테. 아니요, 임식. 왜 이렇게. 이렇게 먹지 않나요? 오늘 섞어서. 미안해요. 아유,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. 먹어볼까요? 네. 못 드시면 안 드셔도 돼도 신경 쓰지 마세요. 자. 오케이, 이제 우리 먹방 시작하겠습니다. 역시 어때요? 가나랑 어때요?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좀 달라요. 뭐 한식 스타일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이걸로 시작해볼까? 소스는 아무데 취향에 따라서 다른 거 같아요. 이게 무슨 소스죠? 먹어봐. 어때요? 아무 맛이 없는데? 저는 회를 잘 못 먹어서 회 맛이 안 나도록 포장해. 떡볶이 아니야, 그. 어때요? 거짓말 하지 마요. 진짜 맛이 없어요.
맛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. 맛있는데요? 냄새 좀 달라요. 맛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맛있습니다. 연어도 있어요? 이런 없어요. 연어는 없어요? 예, 이거 없어요. 이제 우리 먹은 데는 그 칙칙한 느낌이 있지 않은가요? 그 그릇그릇 그런 쭈이쭈이쭈이 껌껌껌 껌처럼? 응, 껌처럼 먹는 게 아닌 게 이게요. 네. 이게 뭔지 아세요? 이거 뭔지? 당면인데. 당면이요? 면인데 같이 먹는 거. 같이 먹는 거예요? 진짜로? 그냥 먹는 거 아닌 거 같은데? 진짜요?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. 디저트. 아 그래요? 거짓말 아니에요? 베트남도 비슷한 소스로 먹어요? 우리 생선 소스 아세요? 약간 우리 타 생선 잡고 씻고 그 소금이랑 같이 넣고 담기는 방법으로. 고기 살아있는 거래? 네. 아프겠다. 왜요? 그러면 이삭 지금 못 드시는 거 있어요? 지금까지는 맛 없는 음식 없거든요. 한국에서 맛 없는 음식 먹는 거 기대됩니다. 그럼 준비 오세요. 당연하죠. 내가 먹고 싶어요. 왜냐면 촬영하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. 그냥 뭐 지금까지는 뭐 다 입에 맞아요. 이 중에서는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? 네, 지금까지 이거요. 우리 베트남에서 회 먹을 때는 혹시 월남산 아세요? 월남산? 네, 월남산. 우리 그런 방식으로 많이 먹어요. 네. 이거 야채랑 회랑 가지.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알게 되면은 진짜 많이 먹을 것 같아요. 맵지도 않고. 젓가락 없어요? 젓가락 없어요. 가래에서 젓가락 없어요. 어떻게 젓가락? 그냥 뭐 숟가락 있고 아니면 원래는 또 손으로. 먹는 건데 어릴 때 했어요. 근데 지금은 또 가나 사람들이 숟가락 쓰는 거 그냥 왜냐면 영국 영향이라서 영국 스타일로. 공부를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한국 문화가 좀 들어오면서 꼭 드진 않아요. 아 진짜요? 아 원래 거짓말했군요. 대박. 술안주는 진짜 네.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소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. 맥주 아니라 소주. 한국 분들이 몽골 사람들이 갈비 이렇게 잡아먹고 뜯어먹는 거 보면 되게 야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충격이었거든요. 진짜 갈비 뜯어먹어요? 그건 맞아요. 고기를 통째로. 네. 근데 오징어 이런 게 있잖아요. 저 그런 거는 못 먹는 것 같아요. 약간 바다 느낌 이런. 나한테는 회가 종이 같은 거여가지고. 바다 냄새 없는데 생선 냄새도 있어. 아 생선 냄새랑 바다 냄새 너무 다르지 않아요? 모래 먹는 약간 그런 느낌. 조개? 네 약간 그런 게 뭔가 먹을 때 되게 샌드 먹는 느낌. 몽골에는 약간 고기는 한국의 밥 같은 그런 종류여가지고. 예. 대박. 사람이 약간 새우, 해산물 이런 게 더 약간 비싼. 고기는 제가 한 50살까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더 먹었어요. 진짜 충격이에요. 충격이에요. 왜냐면 뭐 50살 때는 고기 별로 안 먹어요. 아플까 봐. 1인도 있어가지고 몸에도 안 좋고 이런. 그럼 몇 살까지 먹어요? 40대? 40대까지는 많이 먹죠. 다 뭐 물고기 많이 먹어요. 고기 많이 먹으면은 빨리 죽죠. 그림도 있으니까. 저희 할머니, 할아버지들은 90대까지 가셨거든요. 대박. 고기만 드셨거든요. 뭐든 먹을 수 있는 편이라서 저희 참 먹어요. 깜치지 않을게요. 다 먹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좀 맛 없는 음식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예. 매운 건 어때요? 매운 거 잘 먹죠. 잘 먹어요? 그럼 진짜 매운 거 한번 매워. 그래요! 노조!
여러분 꼭 뭐지?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다음에 또 봐요. 진짜 못 이걸로 만약에 고기 먹으려면은 무조건 밥이랑 먹어요. 아. 어, 고기만 먹는 거는 그냥 그런 무 없어요.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어, 근데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뭐 삼겹살 먹는 거는 뭐 엄청 신기했어요. 그냥 뭐 고기만 먹고 그래서 뭐 그때는 그 순간은 뭐 부자인 것 같아요. 와. 왜냐면